좁쌀, 화이트, 블랙헤드, 저 이거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냥 얘들아, 이 두 가지 같이 쓰는 순간 피부 깐달걀 끝이다. 웨딩 청담샵에서 탑 중 탑 클래스가 쓰는 이유가 있는 제품.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아니 보라돌이들, 날씨가 요즘에 진짜 제법 춥지 않아요? 확실히 바람이 좀 차갑고 날이 시원하고 선선해지니까 피부가 바로 알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 딱 이 계절은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시원하고 이 코끝이 살짝 시릴랑 말랑하는 그 느낌은 너무 좋지만 우리 또 메이크업 할 때는 약간 방해 요소가 있잖아요. 바로 건조, 들뜸, 모공 부각. 그래서 또 간만에 네 말아왔습니다. 각질, 들뜸, 모공, 피부결 푸석해서 고통받는 보라돌이들을 위해서 깐달걀 피부결템 오늘 싹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바로 보러 가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간만에 백화점 투어하다가 찾았어. 가을 겨울에 바르기 좋은 프라이머 하나 찾았어요. 이 제품은 로라메르시의 퓨어 캔버스 프라이머 일루미네이팅 제품이고요. 이거 써본 보라돌이들이 있어요? 이 제품은 최근에 알게 돼서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형이 지금 바르기 딱 좋아요. 은은한 핑크기가 올라오는 베이지 컬러인데 롤링하면서 수분감이 풍부하게 올라와요. 이 촉촉함이 뭔가 차원이 달라. 피부결이 너무 푸석하다 느낄 때에는 뭘 발라도 베이스 바를 때 들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피부결 안 좋을 때는 푸석푸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피부결 자체가 오돌토돌 푸석하다 보니까 되게 칙칙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머는 약간의 색 보정이 들어갔는데 인위적이지 않고 수분감을 줄 수 있는 프라이머여서 지금 계절에 사용했을 때 너무 찰떡궁합. 질감 자체가 수분크림 같아서 정말 내추럴하게 피부결 사이사이에 밀착되면서 고급스러운 은은한 광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걸 쭉 사용하면서 약간의 단점을 하나 꼽자면 향이 좀 저는 불호였어요. 향이 약간 인공적인 화장품 향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발랐을 때 전체적인 이 촉감이나 제형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분 광채 자연스럽게 연출해주는 제품이라 피부결 들뜬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자 다음은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결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나는 마성의 앰플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구달 피오니 펩타이드 주름 흔적 앰플인데요. 와 보라돌이들 이 제품 써보신 적 있어요? 왜 말 안 해줬어? 이거 이렇게 좋은데. 쓰면 쓸수록 피부결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쫙 이끌어주는 피부결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앰플이에요. 제형은 앰플에 크림을 녹인 듯 보습감 가득하고 쫀쫀하게 밀도 있는 제형인데요. 피부에 겉돌지 않고 얇게 밀착되면서 피부결이 반짝반짝 빛나게 케어해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저는 쓰면서도 피부결이 왜 이렇게 부드럽고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주름 흔적, 피부 리프팅, 탄력 개선에 효과를 주는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다고 해요. 보습감 가득해서 전반적인 잔주름과 탄력을 케어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좀 매끈하고 반짝반짝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바를 때는 얇게 한 겹 깔아주고 그 위에 한 펌핑을 더 올려주면서 발라주는데요. 민감성도 바를 수 있는 저자극 기능성 앰플이라 정말 편하게 사용하기가 좋아요. 제가 굉장히 안티에이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좀 고기능성이 많다 보니까 자극이 있을까봐 꺼리는 보라돌이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해요. 자극 없이 편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퍼석퍼석해서 광채 미스트 많이 찾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또 궁합 좋은 미스트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짠! 바로 이 제품인데요. 구달 피오니 펩타이드 주름 흔적 에센스 미스트예요. 이게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나왔지만 제품군이 다르거든요. 같이 썼을 때 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피부결 매끄러움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보습 광채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 에센스, 광채 오일 이중이에요. 거칠어진 피부에도 광을 더해주고 건조함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사용할 때는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분사력이 정말 보이시죠? 엄청 부드럽다. 워낙 안개 분사여서 메이크업 후에 사용해도 화장 녹을 일이 없고 오히려 약간 들떠있는 메이크업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쓰면 화잘먹 치트키템이야. 오늘 소개한 구달 피오니 펩타이드 이 앰플과 미스트는 GS샵에서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너무 들떠서 이 피부결에 광채를 좀 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얘들아 이 두 가지 같이 쓰는 순간 피부 깐달걀 끝이야.
끝이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각질 때문에 좀 고민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크레오신 T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은 피부과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미세하게 각질 탈락을 시켜줘서 각질 턴오버 주기를 조금 빠르게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또 항균 효과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턱 주변에 뭐가 잘 올라오고 가끔 피부 컨디션 안 좋으면 이제 이마에도 좁쌀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 사용해도 좋고요. 물 타입으로 되어 있고 물파스처럼 톡톡 두드려서 사용하면 되는 제품이라 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좁쌀, 화이트, 블랙헤드 저 이거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냥 크게 몇 개 나면 오히려 가릴 때 편하거든요. 근데 좁쌀처럼 오돌토돌 나면 그것만큼 베이스 했을 때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썼을 때는 화농성이나 염증 깊은 트러블에는 큰 효과를 못 느꼈지만 좁쌀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렇게 피지가 오돌토돌 올라오는 구간에 발라주기에는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정말 오돌토돌 올라오는 부분 위주로 사용하니까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피지나 각질에 고민 많으시다면 피부과 쌤과 한번 상담해 보시고 이 제품 처방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웨딩계의 탑인 에브누 주노에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 받아보고 반해가지고 여전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베이스 마법템이다. 바로 메리키트 멀티 프로텍션 밤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 지금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환절기 시즌만 되면 이 비비크림을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광이 팡 터지는 듯한 촉촉한 제형인데 주름을 싹 메워주면서 윤광이 스르르 연출되는 제형이에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환절기나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얌전히 있던 각질들도 그냥 파티하려고 막 다 일어나잖아요. 그때 뭘 발라도 텁텁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있는 베이스랑 같이 섞어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저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주로 제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얇게 레이어링하면서 발라주면 피부결이 촤르르 윤광 표현이 돼서 피부 상태 안 좋을 때도 소생용으로 이만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단점 하나를 진짜 딱 꼽아라 한다면 또 단점도 있죠. 컬러가 좀 한정적이에요. 화사한 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밝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은 솔직히 좀 컬러가 안 맞을 수는 있다.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진짜 월등히 많은 제품이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솔직히 웨딩 청담샵에서 탑 중 탑 클래스가 쓰는 이유가 있는 제품. 자, 그리고 다음은 얇게 수분 보습을 미니팩처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바로 에이프릴스킨의 당근 패드입니다. 여러분, 저랑 이 붓패드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일단 들어와 보셔. 예전에 제가 언파 락토시카 패드를 진짜 좋아했잖아요. 이 패드 취향과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이 에이프릴스킨 당근 패드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세럼의 패드를 아주 꽉 절여진 듯한 팩패드 제형이고요. 세럼 제형도 촉촉해서 수분감이 넘치는 제형이에요. 근데 이 패드 자체도 얇고 밀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니팩처럼 그냥 얼굴에 붙여주면서 수분 보습을 주기가 좋아요. 중요한 날에는 뭘 해도 건조함이 가시지 않는다 할 때 그냥 아예 붓패드로 쭉 붙이고 마르면 다시 바꿔서 붙여주면 피부가 은은하게 시원해지면서 정말 쫀쫀해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음 단계 스킨케어를 받쳐주는 힘도 좋고 베이스를 발랐을 때 이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날 메이크업 할 때는 오히려 마스크팩을 하면 이 머리도 좀 쩔게 되고 너무 양이 많아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붓패드로 미니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하나만 제대로 찾아도 그냥 피부 광명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정말 맛있어 보여서 먹을 수 있지만 피부에 무조건 양보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스킨푸드의 피넛버터 푸드 마스크 워시 오프 팩인데요. 저 요즘 피부에 영양 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습감 너무 괜찮더라고. 제형은 쫀쫀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밀키한 텍스처인데요. 뻑뻑함이 전혀 없고 촉촉하면서 쫀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바르기가 되게 편해요. 정말 바르면 바를수록 카라멜과 땅콩버터 향이 은은하게 자꾸 코를 찌르거든요. 너무 배고픔. 이건 진짜 주의해야 된다. 스킨푸드는 어쩜 이렇게 먹고 싶은 팩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
저는 요즘 사용할 때주 2회 정도 샤워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발라놓고 샤워하면서 그냥 씻어내줘요. 손으로 그냥 쓱쓱 발라주면서 얇게 펴주시면 되고요. 얼굴 전체 다 바른 뒤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미온수로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왜 건물 지을 때 토지부터 좀 단단하게 이 지반을 잡아줘야 건물을 올렸을 때 튼튼하잖아요. 스킨케어를 피부가 고루고루 흡수시킬 수 있도록 이 푸석푸석한 피부결을 부드럽게 이 지반을 좀 다져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온수로 닦고 나면 정말 건조함 없이 피부결이 뭐지? 약간 스킨케어 하고 난 듯한 느낌이 나네? 영양 보습감이 싹 스며든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쓰시면 겨울까지 무조건 뽕 뽑을 수 있는 워시오프팩이라 저 진짜 간만에 워시오프팩 추천드리는 거 알죠? 완전 그만큼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제품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요. 정말 오늘 제품들은 모공, 피부결, 각질, 베이스 들뜸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고민 가지고 있다, 환절기 베이스하면 너무 다 들뜬다 하는 보라돌이들이 있으면 완전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윤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며칠 뒤에 만나도록